그 쳐주고 네. 요 치는 이유는 요 칼을 잘 내릴 수 있게 네. 요하는 거와 한 가지는 대추나무 접수를 네. 예. 자른 다음에 뒷면을 네. 한 번 더 이렇게 표피를 따줘야 돼. 대추나무는 아랫부분, 위에부분 바람과 물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째에 묶어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대추는 약간 거름량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 다 비쌍해요. 싹이 15cm나 20cm 정도 자랐을 때 그때부터는 물과 대추에 맞는 영양분을 점적 호수로 여러 가지 복합비료를 밀어놓던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무가 이게 넘어가요. 넘어간다. 이게 자꾸 옆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크는 대로 이게 줄을 잡아준 겁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5단을 쳤지 않습니까? 예? 비가 오든 뭐 태풍이 치든 예. 뭐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는 지금 유박을 뿌렸어요. 네네. 일반 유박이 아니라 광어 유박을 뿌렸어요. 광어 유박.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추나무인데 지금 현재 이제 접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아, 여기가 지금 800평 정도 돼요. 800평. 2만 주 정도 예상을 하겠습니다. 2만 주. 접사님들이 접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시면은 접목의 신도 있습니다. 접목의 신. 이게 대추나무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산조인이라는 겁니다. 산조인. 산, 예. 품종에 따라서 이제 사과대추도 있고 네. 왕대추도 있고 건조해서 먹는 일반적인 품종 복조도 있고 세 가지 품종을 저희들이 지금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되면 싹이 트기 시작하고 네. 이제 6월 초순이 되면 한 20cm나 30cm가 자랄 수가 있어요. 창피한 얘기인데 저희 예. 집에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예. 지금 3년 됐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거보다 작습니다. 예. 아니 거름이 약해. 네. 원래 다 4개월 만에 이렇게 열매가 달았어요. 예예. 아, 벌써 이렇게 달기 시작했어요. 식재한 거 1년 차는 많이 열어요. 예. 작년에 이제 보셨듯이 식재한 거 1년 차에서 너무 많이 여는 건 2kg, 3kg가 아니잖아요. 이거 묘목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한 3가지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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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해서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는 비법은 간단해요. 계속 영양분을 주면은 클 수가 있는데 대추는 약간 거름량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 다 비쌍해요. 아. 이제 우리가 씨앗을 뽑기 전에 네. 이제 퇴비 양을 넉넉하게 줘요. 아. 왜냐면 네. 이제 대추는 이제 이 정도 키우려면 거름량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접목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아무리 일찍 접목을 하더라도 이게 싹 나오는 온도는 이게 24도, 25도가 돼야 싹이 나와서 막 자라기 시작해요. 아, 접목 후에? 그렇죠. 네네. 싹이 15cm나 20cm 정도 자랐을 때 그때부터는 물과 대추에 맞는 영양분을 점적 호수로 제가 균형 있게 뭐 질산 칼슘을 밀어넣던 질산 가리를 밀어넣던 여러 가지 복합비료를 밀어넣던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점적 호수 깔려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깔려 있고요. 아, 양쪽으로 두 줄로 깔려 있네요. 네, 한 줄로 깔으면은 이게 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니까 이게 두 줄로 깔았단 말이에요. 영양제도 줄 수가 있고 네. 뭐 우리가 비료도 줄 수가 있습니다.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 약간 들키우고 싶으면 들키우고 계절에 맞게끔 네. 여기 농약통에다가 비료를 타요. 우리가 뭐 지산 칼슘을 탔어. 얘 연결을 하게 되면은 같이 물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비료를 따로 뭐 이렇게 뿌리고 이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료를 뿌리게 되면은 대부분 어떻게 주냐? 비 오기 전날이나 비 오는 날 이때 뿌린단 말이에요. 녹아 들어가려고? 예,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때 주니까 나무가 골고루 정상적으로 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액재배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모르시는 분들이 또 따라 하신다고. 예. 너무 또 뭐 비료 같은 거 너무 진하게 타고 그러시면 예, 안 되니까. 그렇죠. 양액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예. 받으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요. 예. 자, 보니까 요거 지금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왜 세워놓으신 거죠, 이거 지금? 두 번째는 나무가 이게 넘어가요. 넘어간다. 이게 자꾸 옆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크는 대로 이게 줄을 잡아준 겁니다, 이게. 예, 예. 여기 가운데 다 묶어놓으신 거 보세요. 그렇죠. 예, 예. 여기 지금 이렇게 묶여있죠, 지금? 예. 야, 진짜 이게. 예, 이거 이론은 쉬운데 예. 막상 하려면 귀찮아서 못해요. 그렇죠. 예. 하나, 둘, 셋, 넷, 5단을 쳤지 않습니까? 예? 비가 오든 뭐 태풍이 치든 예. 그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맞죠. 예. 네. 약을 쳐야 그래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예. 있네요. 이걸 안 하면은 이제 드론으로 하지 않는 한 병충해 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천근성이에요. 천근성이다 보니까 뿌리가 옆으로 많이 뻗거든요. 얘가 넘어가요. 예. 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나무는 거의 다 자랐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밥으로 말하면 뜸을 들여줘야 돼. 그래야 맛있는 밥이 되듯이 나무도 좋고 건강한 나무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할 거는 옆면 시비는 칼슘으로. 10월 말 정도가 되면은 나무가 이제 캐서 나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대추가 내년 봄에 식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년부터 열릴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제가. 아. 이제 접목을 한 상태에서 또 2차 걸음을 또 해요. 아. 2차 걸음을. 여기는 지금 유박을 뿌렸어요. 일반 유박이 아니라 광어 유박을 뿌렸어요. 광어 유박. 예. 네. 회로 먹는 광어이지 않습니까? 네. 광어 유박은 수엽에서 나오며 상표는 광어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분이 60%, 골분이 20%, 나머지 유박 성분이 20%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푸대에 15kg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이 60%예요. 어분이. 그 다음에 골분. 골분이 20%. 아, 그 다음에 유기질이 20%. 그러니까 나무가 균형 있게 잘 클 수가 있어요. 그걸 뿌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나무가 3, 40cm 자랐을 때 그때 점조구슬을 이용해서 나무에 맞는 발근제라든지 질산 칼슘이든지 질산 가리든지 인산 칼슘이든지 그걸 골고루 해서 나무를 정확하게 키우는 거죠. 하고 이제 마무리는 인산이라는 거는 뿌리 잔뿌리를 많이 형성을 시켜요. 잔뿌리가 많아야 이제 나무도 좋을 거 아닙니까? 이 나무를 두구두구 시켜줍니다. 하고 처서가 지나면은 경화라는 게 뭐냐면 나무가 딱딱해진다. 올해가 처서가 아마 8월 24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지났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무가 더 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 크려고 하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산가리를 밑으로 밀어놓던지 아니면 위에서 이제 옆면 시비로 인산 칼슘을 치면은 이게 딱 정지를 합니다. 이제 비료라는 건 뭐냐? 우리가 요소를 주면은 계속 흘러가만 해요. 근데 인산 칼슘을 주면은 딱 인산 칼슘 일을 해요. 질소 일은 요소 일은 안 하고 그런 성분이 있어요. 억제를 시켜주시는 거네. 그렇죠. 네네. 이제 더 이상 크지 마라. 나무를 가을에 안 캐고 봄에 캐는 이유는 뭐냐? 이제 가을에도 이 나무가 굵어져요. 한 2mm 정도가. 옮겨 심을 때는 봄에 옮겨 심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죠. 이제 봄에 전문적으로 거는? 뭐 500주, 1000주를 심겠다. 그러면 가을에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놓으시고 밭을 봄에 식재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묘목도 이렇게 점적시설을 해서 묘목을 키우는데, 그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점적시설도 안 하고 키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수중무다에 25mm 이상 관정이 있어야 돼요. 예? 관정, 예, 예, 예. 아, 예, 대형 관정, 예. 25mm 뿐이 안 돼요. 아. 더 크면 좋은데, 25mm인데, 예, 40mm요. 예. 예, 이게, 이렇게. 이게 점쪽 호수로 연결된. 그렇죠. 관이죠? 원선이죠. 예. 원선인데, 이게 힘이 딸려서, 얘가 아. 여기다가 모달 하나 또 설치를 했어요. 저기서 아. 밀어주고 여기서 당겨주다 보니까, 물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핵심 포인트는 제가 예. 보기에는 예. 비료, 걸음, 영양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먹여주고 예. 잘 관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밥이 필요할 때는 네. 밥을 주고 네. 국을 필요할 때는 국 주고 반찬 주고 식물도 이게 네. 다 밥 주고 국 주고 반찬 주고 영양제 줘야 됩니다. 고기도 주고. 농업인이신 줄 알았는데 요리사셨어요? 네. 제가 집에 가서 대추나무에 예. 우선 저는 걸음을 먼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추나무가 이렇게 다비성인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좋은 정보 잘 배웠고요. 균형이신 여러분, 저기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예.